안녕하세요. 실로TV의 실로입니다. 오늘은 누구누구누구 바로 흑사자를 다시 속여볼까 해요. 저번에 실패한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초옥이 옷이에요. 초옥이 옷을 입었을 때 과연 흑사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럼 다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지금 10분 맞느냐고 어흥! 너를 잡으러 왔다! 안 무서워? 잡아먹겠다! 너를 잡아먹겠어! 되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물 맛있게 먹네. 연어. 실패했어요 또. 일단 흑사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빠른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흑사자는 실패했으니까 다른 아가들은 어떨지 한번 다시 한번 반응을 볼게요. 저는 그럼 다시 숨으러 갈게요. 어흥 쳐다도 안 보네요. 콧짱 엄마가 놀린 게 싫었나봐요. 흑사자 엄마인 줄 알았어? 어떻게 한 번에 알았어? 응? 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흑사자 한 번에 알아봤어요. 어이없어 진짜. 네가 하라고 지금 찍고 있냐? 어, 진짜 어이없어. 오늘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지금 도라지가 엄청 비웃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라지 네가 하던가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저 말고 도라지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너무 약올라서 지금 도라지 이거 옷 입히고 있는데요. 저 고배우님 저 여기 좀 약간 쉬고 계세요. 제가 세팅하고 올 테니까요. 더우실 텐데 잠시 쉬고 계세요.
저 도배우님 나가 계시죠? 까불지 마시고 빨리 숨어 계세요. 도배우님 저는 실패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흑사자가 속지 않고 도라지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아이고, 이뻐, 이뻐. 얘한테. 얘한테 너무 이뻐요. 응?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이고, 이뻐. 도대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어떻게? 도대체 뭐가 달라? 내가 찍은 거랑 뭐 똑같고 봐. 어? 너 찍은 건 다르지. 도라지도 실패. 도라지 안 쓰는 것만 하도 옆에 있더니. 역시 흑사자를 속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흑사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실패했다고 도라지가 너무 비웃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 오케이, 하나 둘 셋. 지금 숨어 있어요.